공정 언론 국민연대를 비롯한 9개 방송 관련 단체가 야당이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공언련과 KBS 노동조합, YTN 방송노동조합 등은 오늘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공영방송 언론장악 음모가 시작됐다며 힘을 합쳐서 이 음모를 반드시 분쇄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공언련 상임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좌파 단체를 앞세워서 공영방송을 소나기에 넣고 흔들겠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